1억서 안 쓰고 살라 그러면 자영업을 하세요. 응? 어, 그, 이제 그렇게 하고 1억서를 써갖고 들어가려 그러면 내가 바라는 자리 같으면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지금은 해줘야 됩니다. 그럼 불만을 걸고 딴지를 걸면 안 되는 거죠. 어, 아까 CCTV 하는 거나 똑같아요. 어, 내가 그 회사에 건물을 하려면 딴지 걸지 마세요. 걸 일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어 근데 내한테 뭔가가 불만이 있다라고 이걸 갖다 대면 그기서 나와야 돼요. 응, 나와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내 생각에 지금 내한테 안 맞다고로 해가 불평을 하면 그기서 나오는 게 제일 빠른 길이지. 너는 불평을 하는 순간부터 너는 삶이 어려워져요. 이 사회는 불평하는 데 가네. 왜 이런 걸 이렇게 할까? 시시를 이 머리 위에다 놓고 감시를 한다.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이러고 한번더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걸 불만하는 사람이 되면 너는 이 회사에서 떠나든지 너는 지금 계속 어려워지든지 결국 이 회사를 나가든지 이렇게 되게끔 정확하게 자연이 만들어줍니다. 어, 이제, 이제, 어떤 회사에 가려고 그러고, 어, 어떤 식당에 우리가 일을 하든, 어, 어디, 뭐, 샵에 일을 하든, 어, 어떤 중소기업에 일을 하더라도, 그 기업에 하는 대로 따르세요. 그거 불만을 하지 마세요. 불만하면, 니는 거기서 떠나야 돼요. 어, 사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예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되고,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를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죠. 야, 저, 저, 스님한테 사장님 많이 와요, 요새. 와가지고, 내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면 처음에 대화 좋게, 야, 저, 웃음에 잘 하다가, 내가 물어요. 어, 그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한 2,000명 됩니다, 그래요. 오, 식구들 많네요. 그렇게 많다 그래요. 아 어, 그래, 내가 또 물어요, 이렇게. 그 당신 말을 듣,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뭐, 한 놈도 말안 듣는다 그러거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 아니 2천명이나 떼는 사람이, 당신 말을 한, 한 명도 듣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쪽이 오노라고 지금 망하려고 환장을 한걸 지금 붙들고 참 이거 그 운영하느라고 참 힘들어서 그래서 어? 망하자고 드는 거예요. 이 회사가 바르게 되려면 사장님이 말씀하시면 좀더 들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을 안 듣는다. 어, 이 사람 나가야죠. 응. 음. 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편파하는 게 아니고 편애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내가 개요. 이이 정법을 들었으니까 선생님을 만나죠. 안안들으면안 만나 주니까. 어, 이제 그러니까 기업에 이제 사장님 회장님들이 와요. 오면 이 그저 이 공부가 좋습디까 안 좋습디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 진짜 좋은 기 맞아요. 내몇분 물어. 맞대. 그러면 내가 좋은 거는 당신 가족들하고 같이 가려, 나눠야 될아 이거가. 어? 어, 그래서 진짜 이게 좋은 게당신이 확신한다면 어? 어, 당신 당신이 운영하는 제일 윗선 간부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지시를 해라. 지시를 해서, 이, 이, 이 강의를, 어, 30개씩 전부 다 듣고, 전부 다 여기에, 그, 이게, 그, 독고감이나 리포트를 정리해서 넣으라고 하세요. 어, 그, 아, 말안 듣습니다. 말안 들으면 다 나가라 그러세요. 어, 사장님 말을 안 듣는데 어째 거기 있노? 어, 이게 욕을 하면 뚜디리보라니까 이게 그만큼 좋다면, 자신 있게 시킬 수 있는 게 없어서 못 시키는 거이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이게 다 직원들이 들으면 좋겠어요, 안 들으면 좋겠어요. 들으면 그 이상 없죠. 그러면 해라. 이게 이제 그 이런 기회가 왔는데도 뭐하면 어떻게 회사를 이끌래?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실험적으로 던지나 놓고 하든 안 하든 놔둬 버리라. 이거죠. 그러면. 사장님 대표가 이렇게 진짜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거를 만나서 이렇게 하라고 딱 시켰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정확하게 이, 이 법문이 자연에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 다 내보내줍니다. 내가 나가라 소리 안 해도. 왜? 지금 대표 말안 들었잖아요. 옳은 걸 시키는데 말안 들어서. 이 회사 모니께 끔 자연이 만들어줘요. 네가차 사고 나서 나가도 나가고 다 쫓아내버리. 이게 정법이거든요. 바른 법은 법에 힘이 있어요. 어. 이걸 바르게 활용을 했을 때 주위의 환경을 만들어버리거든요. 자신있게 쓸줄 알아야 돼. 어. 좋은 거는 같이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데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한 번쯤은 해보는 게라. 내 어, 주위 사람들이 있다면, 뇌를 갖춰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전부 다 한번 점검해보자고 해가지고, 안 하면, 갖춰야 안 하면 돼요. 그, 인맥 다이어트 좀 하라잖아. 응? 아, 요새 내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싹 확인해보고 아니면 또 인맥 다이어트 좀 하고, 다이어트 하고 나면 인연을 또준대니까 쓸데없는 찌그러만 잔뜩 끌어안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만큼 줬는데도 뭐를 못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두는 거죠. 내주위 사람 싹 들어 버리면 그다음 네한테 사람 줘요. 다시. 질량이 있거든요. 사람의한 사람 한사람의 질량이 있는데 그 질량에 어 그쪽에 어,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또 만들어 줘요. 근데 내한사람의 질량이 있는데 여기에다 사람을 다 붙이 나서. 그래서 이걸 못 쓰고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주릉주릉 매달린 그대로 놔둬요. 질량은 다 줬잖아. 돈도 말이죠. 우리가 쓸 질량이 있는데 그만큼 딱 줘갖고 쓸 자리 안 쓰고 계속 모으잖아요. 돈안모여 이제. 서면, 서면 또 그만큼 줘야 돼요. 왜? 그 질량이 너한테 줄만한 질량이 있거든요 이게. 요걸 잘쓰면 요거를 또 질량을 넣어줘요. 에너지, 에너지, 운행의 법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걸잘 알고, 우리가 너무 아끼지도 말고, 너무 써버리면 힘이 없어갖고, 보충을 다안 시켜줘요. 어? 이니까 그러니까 3대7로 써야 되니까, 3대7로. 30% 쓰면서 잘 쓰면, 이, 이, 이 전부 다 다시 이질량을 만들어줘요. 어. 그런 걸 조금 알면 좋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에 대해서, 어, 우리 불만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어, 이력서는 그러면 네가 불만이 있으면 안 쓰고 안 가면 돼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면, 사회 속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이 법을 따라야 된다. 불만하고는 그 사이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해 돼요?